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향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.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별거 아닌데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지난 7.23 전당대회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녹취록에 등장해 논란이 됐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감찰에 나섰고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입니다. 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대표의 워딩으로 대표 측근까지 모두 나서서 이슈를 키워야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한 대표는 우리 국민, 우리 당원, 그리고 우리 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.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 그는 우리 당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야합해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. 이어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.